사실 처음 유산화를 듣게 되었을 때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즉 시작할 걸. 제가 유산화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 돈이 안 됐다면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았겠죠. 남자로서 비즈니스 매력이요? 저는 지인을 통해서 유산화를 처음 알게 되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제가 네트워크나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은행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고요. 그 이후에 은행을 그만두고 재무설계나 보험 영업을 하고 있다가 그것도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아서 집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일도 힘들고 몸도 많이 힘들 때였는데요. 그때 제 지인이 다시 유산화 제품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아직도 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제품이 좋다고 하니까 진짜 좋은가? 하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먹으면서 제품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려주시고 건강관리라든지 영양 정보도 주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이 정말 이만한 가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강에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분이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은 정말 버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분이 이런 사업에 도전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래서 여러 번 설명을 듣고 또 제가 공부를 해보면서 이 일은 내가 가졌던 선입견과 굉장히 다른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출산하고 수유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유산화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랑 둘째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기 때문에 노산이라 둘째를 낳고 몸이 회복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첫째랑 둘째 낳고 같은 마사지 샵을 다녔는데 거기 원장님이 7년 전보다 굉장히 예뻐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유산화 제품을 추천해 주셨어요. 제품만 먹어볼게요 라고 제품으로 먼저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품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게 됐고 근데 마사지샵 원장님이 아이들을 캐나다로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관심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저의 전직은 손해사장사였고요. 전문직이었기 때문에 복귀가 힘들거나 어렵진 않았어요. 막상 복귀를 하려고 생각해보니 지금 10개월 된 아이는 친정엄마한테 맡겨야 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퇴근하며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전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은 삶이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유산화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장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집중해보자는 생각으로 직장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누나가 먼저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누나의 권유로 인해서 제가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인데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게 되고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이후로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위기하고 경기침체가 계속 몇 년간 이어지면서 제가 하던 사업이 점점 힘들어졌고 그 당시에 제가 다른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자영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도 있다 보니까 다른 일을 쉽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누나가 찾아와서 다시 한번 유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같이 시작해보자 라고 이야기했고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유산화 시작하기 전에 선입견 같은 거 없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여러 가지를 도전하셨었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불공평한 것 같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단계의 제한도 있고 성공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저와 같이 화장품 유통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유산화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를 하려고 해도 뭔가 아는 게 있어야 반대를 하겠더라고요. 아는 게 없으니까 반대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미나에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들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하나 캐물어 가면서 이제 말리려고 했었는데 유산화 세미나에 와서 들어보니까 유산화의 장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뢰도가 조금씩 높아졌는데요. 먼저 시작한 사람이나 또는 구조상 맨 위에 있는 사람만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유산화는 사업 기간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매주 20%의 후원 수당을 받는다라는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돈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와 또 나의 가족이 먹고 쓰는 것만으로도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사재기라든지 허튼 돈 쓰는 게 없으니까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가 제품을 먹기 시작하니까 저희 남편이 얘가 뭘 먹나? 라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제가 뭔가 알아보는 것 같으니까 얘가 뭘 하나?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까지 일하고 온 신랑을 앉혀놓고 보상을 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잘 못 알아듣겠는데? 라고 했었는데 제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 연습한다 생각하고 보상을 풀었더니 나중에는 지그시 제 손을 잡으면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유산화 사업을 반대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회사고 제품의 품질이 좋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처음부터 큰 돈을 벌진 못해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만족하는 결과 이상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득을 하고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정말 좋았어요. 제가 노력하고 움직인 만큼 주급과 보상이 정확해서 유산화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실버 디렉터 때 저희 첫째를 캐나다로 유학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어서 보낸 건 아니었고요. 저지르고 목표를 세워보자는 마음으로 일단 아이를 보내게 되었고 목표가 생기니 더 열심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그 책임감으로 열심히 일했고 저는 골드 디렉터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보답을 받게 된 거죠. 정말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시간을 주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던 은행을 그만둔 이유는 조직 생활이라는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갖지 못한다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자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전 처음엔 부업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 일에 대한 감을 잘 못 잡다 보니까 큰 성장을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했고 본격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면서 2년 뒤에 큰 성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이든 유산화든 뭐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유산화는 제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는 일이니까 성공도 내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유산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화장품 유통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화장품 유통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도매 단위의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재고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부진 재고가 나오고 그 부진 재고 때문에 손해를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여러모로 많은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유산화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별로 없고 재고를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판매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 제품을 소개할 고객을 만나고 같이 일할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는 게 유산화 1이라 누구라도 쉽게 사업을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영업하는 날이 많고 영업을 자주 하다 보니까 술자리가 많아져가지고 밤낮이 바뀌는 일도 많고 그리고 피로가 누적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좋은 제품을 계속 먹게 되고 건강이 회복하게 되고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건강이 모두 좋아지면서 유산화에 대한 정보를 얻고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를 얻고 그리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고 가르쳐주면서 팀을 구축하는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1이 너무나도 재밌고 3도 너무나 즐거운 삶을 할 수 있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유산화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유산화를 시작한 만큼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저를 믿고 함께해주는 파트너 사장님들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 다니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 저희 남편이 저보다 육아를 훨씬 잘하거든요. 그런 저희 남편이 육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꼭 그 꿈을 이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 뭐든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엄마 그리고 능력 있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저와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는 아내가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금전적인 스트레스 없이 빠르게 은퇴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를 성장시켜주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큰 부자가 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학업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목표이기도 하고요. 저희 부부의 안정적인 노후와 우리 가족이 여유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유산화에서 반드시 이루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유산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한 만큼 저희 파트너님들도 다 골드 디렉터 이상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함께 경제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다음 직급으로 승급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멋진 엄마가 되고 싶고, 부모님께는 또 효도하는 딸이 되고 싶고, 또 남편에게는 돈 잘 버는 그런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